신께입니다. 신께에 따라 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 간단하지만 맛있는 레시피, 매일매일 사랑으로 요리하는 행복한 키친, 헬렌의 키친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기밥솥으로 만드는 귤찐빵입니다. 저만의 레시피로 창의적인 귤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븐 없어도 되고요. 번거로운 찜솥이 아닌 전기밥솥으로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맛있는 귤찐빵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재료는요, 귤, 중력분, 설탕, 베이킹파우더, 소금, 달걀, 버터 준비했습니다. 귤 6개 준비했고요. 이 두 개는 슬라이스로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귤들은 껍질을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껍질을 까줬어요. 저는 한 중간 사이즈의 귤인데 귤이 좀 큰 거면 3개 깎아줘도 되고요. 작은 거면 4개 정도, 3, 4개 정도 귤을 준비해 주세요. 믹서기를 준비했습니다. 귤을 대충 이렇게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여기에 달걀 2개 넣어주겠습니다. 소금 1/2 작은술입니다. 설탕 1/2 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믹서기에 갈아올게요. 믹서기에서 갈아온 귤입니다. 버터 30g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녹여오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30초 돌려왔고요. 볼을 준비해 주세요. 중력분 밀가루 2컵 넣으셨습니다. 녹여온 버터 넣어주고요. 달걀과 함께 갈아온 귤 넣어주겠습니다. 아주 색깔이 이쁘죠? 네, 이렇게 정말 예쁜 반죽이 되었죠? 여기에 베이킹파우더 두 작은술 넣어주겠습니다. 베이킹파우더 2개 작은술 넣어주고요. 지금부터는 너무 휘휘 많이 젓지 마시고요. 살살 섞어주세요. 휘휘 젓거나 너무 오래 저으면 이 밀가루에 탄력이 생기면 베이킹파우더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이킹파우더를 넣은 다음에는 살살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죽은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남겨놓은 귤을 슬라이스로 잘라주겠습니다. 귤 슬라이스로 잘라주었습니다. 전기밥솥 4솥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테프론 시트지를 깔아주었는데요. 유산지나 쿠킹 호일을 깔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슬라이스해 놓은 귤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슬라이스한 귤을 4솥 밑면에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반죽해 놓은 귤 반죽을 넣어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액 부분으로 반죽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좀 움푹 이렇게 패인다는 느낌으로 반죽을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뽕긋하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정돈해 주세요. 이제 밥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찜 기능에서 40분 조리해 주겠습니다. 밥솥으로 들어갑니다. 만능 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택 버튼으로 요리 시간을 맞춘 후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능 찜
모두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밥솥에서 귤 찐빵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근사하게 잘 부풀었죠? 와, 너무도 이쁘고 근사한 귤 찐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단면도 잘라볼게요. 근사하죠? 단면도 폭신폭신한 그런 단면이 보이시나요? 칼도 너무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정말 부드러운 귤 찐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귤 찐빵 맛도 볼게요. 예. 정말 보슬보슬 부드러운 식감이 보이시죠? 와우. 이후에 얹은 이 귤과 함께 먹으니 향긋한 귤향이 너무 맛있어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보이시죠? 정말 부드러운 귤 찐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귤 식빵 꼭 만들어 보세요. 맛있어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 중에 혹시 마음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것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어요. peacewe.kr입니다.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추가 기재하겠습니다.